예, 안녕하십니까.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. 오늘 갑자기 짧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간단하고 작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좀 전달해 드리려고 기자회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광화문 집회와 그 집회에 관련돼서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. 그런 와중에 이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관광버스가 동원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그런 관광버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탑승자에 대해서 신원 확인이 빨리 돼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여론들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젯밤 저는 이 관광버스, 전세버스 리스트 파일을 좀 제공을 받았는데요. 일부 커뮤니티에도 관련된 내용이 약간씩은 공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제보받은 리스트에는 기존에 공개된 내용에 덧붙여서 담당자의 연락처뿐만 아니라 그 담당자가 사용했던 계좌번호까지 다 올라와 있는 자료였습니다. 이 자료를 통합한다면은 그 계좌번호에 계좌에 입금 내역 등을 통해서 탑승했던 사람들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. 그래서 오늘 오전에 질본에 이 관련된 자료와 자료를 넘겼고 질본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마쳤습니다.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최근에 국민분들이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데 이런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고 제보들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국민분들의 불안감을 좀 달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취지입니다. 기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